어떻게요? 예, 재순이는? 금방 짐 싸가지고 나갔어요. 못 만났어요? 또리는? 아, 또리 달고 갔겠죠. 제가 또리 데리고 오니까 바로 채서 데리고 나갔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 붙였어요. 좀 붙잡고 있지, 그걸 놓치면 어떡해. 아이, 왜 우리 탈파한테 날려. 이걸 어떡하면 좋냐.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을 텐데. 혹시 조 씨한테 간 거 아니야? 미국 갔어요. 어? 미국? 왜? 미국 지사로 발령나서 갔대요. 여보세요? 아, 예, 당수거은 죄송합니다. 집안에 일이 좀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집안 어른들 별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심원님, 아까 얘기했잖아. 나중에 얘기한다고. 뭐가 궁금한데, 뭐가? 아,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봐. 그렇게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더니 끊어. 들기름이 참기름 거 안 먹어. 안 받아? 꺼놨어.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성으로 연결되며 삐소리 후 통화료가 꺼놨다니까. 아까부터 꺼놓고 안 받아요. 아이고, 왜 전화를 안 받아. 갈 데도 없는데. 시방 바꿔쇼. 열 잔뜩 받아서 뒤집어졌는데. 뭐. 아빠, 목말라. 물 사러 가자. 오빠 마실 거 사다 줘? 난 됐다. 멀리 가지 마. 아빠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해. 미국 꼭 가야 돼? 미국 안 가면 안 돼? 여기까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쩌냐? 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그래? 아줌마 오늘 결혼 안 됐잖아.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아빠 다시 만나도 되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신난다. 신나지? 비행기 뜨면 더 신나. 초롱아, 이왕 가는 거니까 기분 좋게 가자. 아까 아빠가 짜증내서 미안. 아, 배야. 왜 그래? 아빠, 배가. 배가. 배 아파? 배가 어떻게 아픈데? 이거 어쩌냐? 왜 그래, 오빠? 어떡하냐, 초롱이 배 아프대. 뭘 어떡해? 빨랑 내려야지. 참 미쳐. 이럴 때 배가 아플 게 뭐야. 내가 못 살아, 진짜. 오빠, 나 혼자 미국에 있으면 안 돼? 안 내려. 여러분, 조심하. 초롱, 괜찮아. 아빠, 나 괜찮아. 뭐? 이제 다 나았어, 멀쩡해. 진짜로 괜찮아? 응, 괜찮은 것 같아. 한번 걸어봐. 봐. 다행이다.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도 병원 왔으니 검사해보고 가자. 아니야, 아무치도 않은데 뭐. 너 깨병불인 거지? 가기 싫어서 쇼한 거지? 아깐 진짜로 아팠단 말이야. 기집애 진짜. 그럼 어떻게 오빠? 다시 티켓팅 알아봐야지. 오늘은 일단 호텔에 가자. 미국 가기 싫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생쇼한 거 아니야? 오빠, 미국 꼭 갈 거지? 당연히 가야지, 일인데. 너네 호텔에 바로다 주고 아빠는 회사 좀 갔다 올게. 미국 지사랑 메일도 주고받아야 되고 급하다. 가자. 부장님, 미국 안 가셨어요? 비행기를 놓쳤어. 이번 주 안에 가야지.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위에서 알면 난리 납니다. 뭔데?
조 부장님 맡으셨던 홈쇼핑 건요. 사실 제가 홈쇼핑 쪽은 처음 하는 거라 이번 거 진행하면서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는데? 방송 물량을 공장에 잘못 전달해서 방송 날까지 생산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홈쇼핑사랑 다시 미팅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 내일이죠. 근데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제가 돌아버리겠다니까요. 가자. 운전해. 전화 받아 제발.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어떡하려 그래. 계좌번호라도 찍어 보내. 아무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문자만이라도 보내. 알았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쩌냐.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예? 엄마! 오늘 갑순이 피곤한데 말 시키지 마. 알았다. 얼른 들어가 쉬어라. 언니 결혼시키느라 고생했겠다. 아니, 내 말은 딴 뜻이 아니고 손님들 치르느라 고생했겠다고. 밥 못 먹었지? 갑돌이도 집에 와서 한 그릇 때려 먹었다. 밥 좀 차려줄까?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얼른 씻고 쉬어. 너네 부모님 마음도 안 좋으시겠네. 엄마! 잘 시간 안 됐어? 아니, 내 말은 딸 시집 보내고 마음이 허전하시겠다 이거지. 네가 잘해드려라.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겠다.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해. 사기꾼이랑 했으면 어쩔 뻔해. 아이고, 내가 말이 막 헛나왔다. 저 우리 갑돌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저기 어디 딴 데서 들었어. 갑돌이 뭐라고 하지 마라. 배고플 텐데 뭐라도 좀 해줄까? 밥 좀 비벼다 줘? 아니에요. 쉬어라 그럼. 앉았어? 아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위치 추적 함부로 못합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 찾겠다는데 그것도 못해줘요? 법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다 큰 성인이 자기 발로 가출한 거라서요. 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좋으니 어디 있는지만 확인할 수 없습니까? 아, 지금 애간장이 타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맘대로 위치 추적할 수도 없고 설사 안다 해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좀 처분하려고요. 반지는 몇 번 꼈지만 딴 건 한 번도 안 한 새 거예요. 이걸 파시겠다고요? 네. 그 큐빅인데. 네? 이거 다이아예요. 다시 잘 보세요. 우린 전문가인데 첫 보면 알죠. 큐빅이에요. 다이아인 줄 아셨구나. 선물 받으신 건가요? 그 사람 참 너무하네. 기념으로 간직하세요. 어때요? 보증금 없이 들어올 방은 이거밖에 없어요. 한 달 방세 선불이고요. 연탄 보일러고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써야 해요. 계약할게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수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재순아, 엄마다.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다. 어디 있는지 전화 좀 받아. 네 한몸 거두기도 힘든데 자식까지 딸려서 어쩌려고.
수중에 돈백도 없으면서 어디서 잠은 자는지 어디서 밥은 먹는지. 엄마가 잘못했다. 자식을 쓰레기 취급하는 부모가 어딨냐. 너도 자식 키우면서 그런 소리를 해? 이번 일은 무조건 아빠가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어. 그게 널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빠가 늙었나 보다. 살이 판단도 못해. 이 추운데 어린 거 데리고 어디서 고생이냐. 일단 집으로 와. 정 오기 싫으면 똘이만이라도 문 앞에다 데려다 놓고 가. 방송 편성 다시 잡았습니다. 미국 지사에도 연락했고요. 홈쇼핑 런칭한 다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아, 예, 그럼. 아직 안 잤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오빠, 우리 미국 언제 가? 다음 주쯤? 홈쇼핑 일만 끝나면 바로 갈 거야. 아빠. 쉿.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말자. 뭐? 몰라도 돼. 김밥 사세요. 저 김밥 사세요. 김밥 사세요. 김밥 사세요. 1,5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잔돈이 없어서.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아. 부장님, 어서 와.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원단 샘플 시장 조사하고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이거. 아, 뭘 이런 걸 사와. 앞으로 시장 조사하면 나한테 바로 갖고 와봐. 원단 흐름을 알아야 패션감을 알지. 알겠습니다, 부장님. 저 완전 신났어요. 본부장님 덕분에 이렇게 재밌게 인생 살아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쌍둥이도 이제 제가 데리고 잘 수 있거든요. 대리 그만뒀어? 예, 밤에 공부도 하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본부장님. 자꾸 은혜만 있고 언제고 꼭 갚을게요. 인사받을 사람 내가 아니고 따로 있어. 알아요. 안 그래도 공장장님 빵 사다 드리려고요. 공장장? 엄마, 총각이 이거 웬일이야? 반갑다. 인사드리러 왔구나. 어디 운전기사로 취직했나 봐요. 함부로 손대지 말어. 조심성 없이. 그냥 친해서. 친해? 아닙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려. 우리 회사 총괄할 기획실장님. 우리 아들. 놀랬지? 안녕하세요. 아, 예. 그렇게 총각총각 하지 말랬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정말 죄송했어요. 무례하게 한 것 이해해 주세요. 물류창고에서 일할 때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험한 일부터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거기서 근무한 거야. 예, 예. 반지하 씨, 본부장님한테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가서 일 보세요. 그래, 나가봐. 예, 그럼. 사람 놀리는 게 취미니? 재밌어? 무슨 소리예요? 3,000만 원 떼먹고 도망갔을 때 피와 땀으로 만든 네 돈 떼먹은 줄 알고 얼마나 애간장 탔는 줄 아니? 이런 부잣집 아들인 거 알았으면 1억이라고 뻥칠걸. 빵 챙겨줄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날 조롱했니? 돈 아껴 써라 정신 차릴 때 얼마나 날 비웃었겠어. 나 사는 꼬라지 보면서 재밌었니? 나 디자인실에 추천해준 것도 너지? 솔직히 말해. 뭐 추천은 내가 했지만
엄연히 실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당당하게. 개인적인 감정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운 인지 영입한 겁니다. 가봐요. 엉뚱한 데서 힘 빼지 말고. 너 선수구나. 사람 갖고 장난치지 마. 공과 사는 구별합시다. 나가봐요. 여기 와서 이러는 동안 디자인 하나 더 하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조가 선볼 때마다 상대방 여자한테 퇴장해달라고 부탁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언제까지 말 안 할 건데? 쟤 좀 봐.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네. 응?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우. 얼마나 네가 우습게 보였으면 시어머니 앞에 며느리가 저래. 싹싹 빌었는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해. 뭐 빌어? 이 응? 엄마! 네가 왜 빌어? 그러니까 제가 콧대가 하늘을 찌르지. 잘하는 짓이다. 아침부터 왜 그래 진짜. 엄마라도 그러지 마라.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엄마가 입만 다물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 안 했으면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말했어도 엄마가 입 꼭 다물고 있었어야지. 거기다 대고 장인어른 장모님 뭐라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 아, 누가 엄마 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아? 어디서 마누라 역성을 들어? 아 몰라.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